천안 광덕면 매당리 일대입니다. 마을 바로 위 우거진 숲 3만 3천 제곱미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태양광 발전업체는 2년 전 충남도로부터 전기업 허가를 받은 뒤 이곳 땅주인과 협의를 마치고 천안시에 태양광 사업 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지난 3월에서야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반대에 나섰고 22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살인의 손 역사 반대! 살인의 손 역사 반대! 가장 큰 걱정은 산림 훼손입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배수로는 하나뿐이어서 해마다 크고 작은 수해가 일어났는데 멀쩡한 숲을 베어낼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는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식수 오염도 반대 이유입니다. 시멘트 유독 물질이 결국은 다 여기가 제일 상류이기 때문에 쫙 흘러내려 마을 전체 지하수를 다 오염시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에 대형 공사 차량이 다닐 것에 대한 우려,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걱정입니다. 조금만 태양광이 있어도 벌 나비가 안 와갖고 열매를 안 맺는다는데 그 한두 사람이 이익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온 동네가 전부 잘못되면 그건 문제 아니겠어요? 천안시는 배수로와 진입로 문제로 수차례 허가를 반려했지만 업체는 기준에 맞춘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내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또한 태양광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은 자연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반하는 이런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광덕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